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마크로스,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서 나오는 VF1S 발키리 로이포커기 기체입니다. 일단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서 처음에는 로이포커라는 대장이 타는 그런 기체예요. 제가 최근에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를 다 봤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이치조 이카루가 더 많이 타는 그런 기체가 됩니다. 제가 마크로스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이제 델타 하야테 인멜만기 그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생 초보였을 때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작품도 보고 이렇게 마크로스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진짜 은근히 합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묵직하고요. 이게 진짜 되게 옛날 디자인이거든요. 초시공세 마크로스가 아마 1982년도 애니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현대적으로 잘 뽑아졌습니다.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이지만 촌스럽지 않게 제품화를 시켜준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정말 싸구려틱해 보이지도 않게, 물론 비싼 제품이지만 데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통합군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영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컬부대 마크 해골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콕핏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표현을 해줬는데,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막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콕핏 내부는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자동식으로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고,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콕핏 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종석이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 어쨌든 여기 등판도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데칼들 진짜 통합근 마크, 그리고 이렇게 다리통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보시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잘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메틀로이드 모드시에 이렇게 로봇 얼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버텨주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면 부위도 진짜 사실 마크로스 제품들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투기의 모습을 잘 따라해준 것 같습니다. 컴포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옛날 디자인이지만 옛날 디자인 같지 않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기수 부분도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진 손 한 쌍 잘 들어가 있고요. 사실 배틀로이드 모드 시에는 전지가동손이 나와요.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 다 움직이는 전지가동손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포즈는 다 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펼치고 있는 듯한 손가락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무늬 없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손가락 살짝 벌리고 있는 듯한 이런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우크 모드 시에 뒤에 안테나가 달리는 거, 안테나 한 쌍 들어가 있는데 한 개는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틀로이드 모드 시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앞에 가릴 수 있는 덮개 파츠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포드에 장착해줄 수 있는 멜빵 끈 같은 거, 가죽은 아니고 살짝 연한 플라스틱 연질 재질 같은 걸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테일을 업 시켜줄 수 있는 배틀로이드 모드 시에 장착하는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드마다 조금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베이스, 메인 베이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마다 장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베이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부품 하나 있어요. 이 부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했더니, 그냥 조금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열어줄 때 이런 뾰족한 부분으로 살살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로이포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로이포커, 안타깝게 초시공 요새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대장이, 전투도 잘하는 대장이 조금 쉽게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극장판에서도 민메이 구출 작전에서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어쨌든 사실 되게 조그만 그런 파일럿이기 때문에 도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해요. 얼굴 모양이나 그냥 여기에 로이포커가 들어가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노피 열어주고요, 안쪽에 로이포커 이렇게 태워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워주고,
이 손 모양에 맞게 품 위에 이렇게 연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닫아주면 우리 로이포커 대장님이 출격 준비 전에 이렇게 타고 있는 듯한 모습, 랜딩 기어까지. 야, 마크로스가 진짜 제가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다른 제품들을 조금씩 만져봤는데 제품 박스에서 블리스터를 열 때 전투기로 들어가 있어요, 마크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박스에서 꺼낼 때 설레는 몇 안 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전투기 안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진짜 깔끔하고 멋있게 색배합도 검노예요, 검노. 블랙이랑 옐로우 조합은 사실 실패하기 힘든 색이죠. 그리고 이 제품 TV판 제품, 무비판 제품 나눠져 있는데 이 로이포커기 같은 경우에는 TV판 제품이고요. 그리고 초회판으로 특전식으로 들어가 있는 초회 한정 베이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베이스가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 때문에도 진짜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제품들이 다 이런 베이스가 아니라서 진열을 할 때 밸런스를 맞추려면 사실 이 베이스를 많이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베이스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부품 껴주고요. 꽉 껴준 상태로도 나중에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잘 빠지는, 그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꽉 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베이스도 끼는 방법은 같아요. 나중에 견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일단 랜딩 기어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랜딩 기어 이렇게 부품 닫아주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이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넣어주면서 이 부품 빼주고 안쪽으로 쑥 넣어준 다음에 여기 위에 먼저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닫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닫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닫아주고 닫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걸릴 수 있는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저기 머리뿔 안쪽에 보면 저기 홈파인 곳 양쪽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부터 먼저 이렇게 살짝 넣어서 갈고리식으로 고정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는 양쪽으로 잘 견착을 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로이포커 전용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이런 식으로 로이포커를 되게 각도를 높게 진짜 출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제품은 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려면 이건 너무 높지 않나 싶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이 초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부품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 부품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낄 때 정방향으로 안 껴져요.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 껴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날아갈 때 각도를 비튼 상태로 날아가는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야, 이 베이스 앞에 스컬 마크, 아 진짜 이 베이스 자체가 되게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식할 공간도 좀 없고 이렇게 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이스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마크로스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쉽게 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클리어 파츠 꼭 껴준 다음에 로이포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스페셜 베이스 끼는 것처럼 이렇게 잘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약 30cm 정도 나오고요. 날개 이 정도 각도로 했을 때 약 21cm 정도 나옵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주고 뒤로 이렇게 고속 비행 모드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 각도에 따라서 조금 진열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9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마크로스 기체들이랑 다르게 초기 발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배틀로이드 모드로 두시면 진짜 크기 체감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제품이랑. 그리고 발가락 통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통합금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크로스의 꽃 거크 모드로의 변신 영상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거크 모드 보고 이게 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제가 마크로스를 보고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진짜 거크 모드만한 그런 멋있는 모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마크로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거크 모드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진짜 알고 보시면 제일 멋있는 게 거크 모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열은 거의 다 파이터 모드로 두실 거예요. 마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행기 모드 자체를 파이터 모드라고 지칭을 하고요.
거워크 모드는 이제 기수 앞으로 쭉 내밀고 다리 이렇게 두 개 내렸을 때 거워크 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틀로이드 모드는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 모드를 배틀로이드 모드라고 이제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만 좀 아시면 마크로스 보실 때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거워크 모드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변신은 되게 간단한데 간단하지만 되게 설계는 잘해줬다 꼼꼼하게 그런 기분이 드는 변신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후방 날개부터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접어주면서 이 윗날개 옆에 날개도 살짝 들어서 여기 안쪽에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꾹 내려주고 여기도 젖혀준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해서 안에 이렇게 안착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 양쪽으로 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빼주고 여기 위에 걸려있는 조인트를 밑으로 쭉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딸칵 딸칵 하고 쭉 가지고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어요. 안쪽에도 다이캐스트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는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쭉 뽑아주고 발가락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 합금 촉감, 이 시원한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조금 젖혀줍니다. 그 다음에 덤포드는 미리 좀 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이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도 이렇게 딸칵 하고 딱딱딱딱 하고 라쳇 관절 느끼시면서 쭉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연장기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다리 연장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합금 좋아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벌려주고 지탱을 해주려면 다리 살짝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벌써 지탱이 되고요. 여기 윗부분에 이 부품을 이중인지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쪽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맘 놓고 안쪽으로 꾹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조인트 양쪽으로 이렇게 딱딱 빼주고요. 안쪽에 보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와 슬라이드 기믹까지 안에다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와주고 팔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이 회색 부품 슬라이드 해서 가지고 올라와주면 됩니다. 끝까지 올라와주고 안쪽에 있는 힌지들 이렇게 피면서 팔은 돌려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다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리기 전에 여기 살짝 홈파인 곳, 이 홈파인 곳에 이 안쪽에 있던 이 슬라이드 되는 회색 부품이 딸칵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꾹 내려준 다음에 바깥쪽으로 딸칵 소리나게 이렇게 고정해주고 여기는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내려주면서 바깥쪽으로 딸칵 여기 홈에 고정되게끔 해주면 되고 팔은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들어 올려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살짝 홈파인 곳에 손가락 손톱 넣어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팔을 빼주면 되는데 팔이 조금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홈파인 곳에 다시 딸칵 하고 내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안쪽에 있는 팔 그래서 도색 까지는 거나 이런 거 조심해주면서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올라가 있던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먹 쥐듯이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리고 다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열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여기 맷방 끈 네모난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끔 앞쪽에 이렇게 군형에다가 꾹 껴주고 고정성이 엄청 좋진 않아요. 이 멜빵이 뒤에도 이렇게 군형에다가 꾹 여기 손가락 이렇게 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잘 껴주면 되는데 사실 건포드가 뒤에가 또 두꺼운 구조다 보니까
아, 건포도의 파지성은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닫아주고 검지 같은 경우에는 방아쇠에다가 그리고 엄지로 꾹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동봉돼 있던 이 안테나 여기 위에 구멍에다가 꾹 딱 거크모드시에만 쓰이는 안테나예요. 해주시면은 마크로스 VF1S 로이포커 스페셜 제품의 거크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사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뭐가 멋있어 이러실 텐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 실제로 보는 게 더 멋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묵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멋있지 않나. 아, 그리고 이 전투기 기수 앞으로 쭉 내민 거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뭔가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대체 뭐가 멋있지? 아, 마크로스 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보죠 사실. 진짜 마크로스의 꽃 거크 모드 잘 나와 있습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통합금이기 때문에 자립성은 되게 무지하게 엄청 좋고요. 뭐 흔들리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주면은 조금 더 멋있어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다리 각도나 이런 거 원하시는 대로 쫙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이포커가 앞에 딱 차 있고 건포도 딱 들고 있고 멜빵 착용했고요. 뒷모습은 조금 비어 있어요. 아무래도 다리통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안테나 센스 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부스터 쪽은 이렇게 뭐 열어주셔도 되고 뭐 닫아줘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크 모드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마크로스 제품들도 멋있는데 야, 이렇게 초기 발키리 제품들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시공 요새를 다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뽕이 차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날개 각도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크 모드 시의 베이스 장착 방법은 이 조그만한 클리어 파츠 결합해 주고요. 파이터 모드 시에 결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저 머리 쪽 양 옆에 홈파인 곳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살짝 공중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거크 모드 상태를 이런 식으로. 사실 거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중으로 띄우는 것보다 땅바닥에 있는 게 더 멋있어서 파이터 모드 아니면 배틀로이드 모드로 전시를 좀 하려고 해요. 전시 공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총파지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봉돼 있는 이런 뭐 손가락 파츠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꾹 껴주고 이쪽에 있는 볼 조인트 안쪽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딸칵 이런 식으로 껴주면은 손가락 파츠를 되게 쉽게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마크로스 제품들이 거크 모드를 갔다가 배틀로이드 모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변신은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안테나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다리통을 빼줄 수 있어요. 이 다리통 안쪽에 조인트가 걸려 있는데 설명서에는 일본어로 나와 있지만 번역기 돌려서 꼭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리는 쭉 펴주고요.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뺄 때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빼면은 잘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리고 옆에 조그만 조인트 있기 때문에 여기 빼주고 옆에서 빼졌네. 이렇게 해서 쭉 가지고 내려와 주면 돼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도 합금이기 때문에 조금 파손 위험은 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라쳇 관절도 이렇게 딱딱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는 이렇게 쭉 펴주고 허벅지 쪽도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렇게 살짝 반달 모양으로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 돌려줄 거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도 다리통이 안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 면이 되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부품 다시 열어주고요. 여기 부품을 살짝 뗄 수 있어요. 안쪽에 조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딸칵 하고 열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딸칵 살짝만 열어서 살짝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쭉. 그 다음에 로이포커기의 심볼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슬라이드 이용해서 스컬 마크 있는 거 가지고 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해서 여기 앞쪽까지 올라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에어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좀 몰드 파줬고 기계적인 느낌 나게끔. 이걸 화이트 모드 때 설명을 안 드려서 어쨌든 이렇게 캐노피를 다 덮을 때까지 이렇게 빼주고요.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주면서 얼굴은 바깥쪽으로 쏙쏙 이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뿔은 뒤로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서 여기 앞에 기수 부분에 이 부품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거든요. 빨간색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딸칵 이거를 살짝 내려준 다음에 열어줘야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뒤에 등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이쪽 부품을 살짝 이렇게 빼서 내려서 뒤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기수 아까 열었던 부품 안쪽에 딱 안착될 수 있게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딸칵 소리 나게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은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해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렸던 이 목 뒤에 있는 부품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딸칵 하고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등 부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시 180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합근 부품은 이렇게 밑으로 안착되게 이렇게 살짝 목 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다시 원상 복귀.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파츠 살짝 벌려주면은 조금 더 로봇 모드스러운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이 인테이크 가림막 같은 거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껴주면 되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닫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날개도 안쪽으로 끝까지 일직선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딱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내려주고 이 어깨 장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반대쪽도 어깨 장갑 살짝 바깥쪽으로 쭉 빼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로이포커기의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크기가 진짜 엔간히 커졌어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뿔 살짝 세워줬을 때 뿔까지가 약 3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따로 연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포드 같은 경우는 아까 손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도 되고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줘도 돼요. 작중에서도 이렇게 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지만 매주셔도 되고요. 제가 애니에서만 보던 그 로이포커기가 제 눈앞에 이렇게 있다는 게 사실 이 취미에 제일 좋은 점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로이포커기 얼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이 스컬 마크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모드가 되고 이렇게 데칼들 다 잘 보이게 설계를 잘 해줬고요. 야, 이렇게 인테이크 막는 그런 부품까지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 안쪽에 부품 살짝 보이고 무릎은 이렇게 조금 펴주는 게 더 로봇스럽게 멋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클리어 파츠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합금, 발바닥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로봇스럽게 잘 나왔고 일단 이 얼굴 조형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서 멋있네요. 아무래도 디테일 업 파츠를 끼기 전에는 옆에가 이렇게 휑 비어 있습니다. 옆구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저기 가리는 법도 보여드릴 거고 등판도 등짐 거의 없는 이 깔끔한 변신 모습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나사 자국도 잘 안 보이게 설계해 준 것 같아서 이게 변신이 되는 제품인지도 사실 되게 놀랍게 설계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뿔은 이런 식으로 좌우도 움직여지고 바깥쪽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뿔 구조 가지고 있고요. 이 뿔에서도 미사일이 나가요. 참 옛날 애니 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목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 젖혀지고요. 앞쪽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젖혀지고요. 확실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다보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수도 있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 정도 거의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정말 뻑뻑한 관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다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안에
아, 라쳇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용수철 라쳇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플라스틱 라쳇 같은, 그래서 나중에 조금 헐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그리고 잘 보시면 전지 가동 손입니다. 야, 이런 제품에 전지 가동까지 넣어줬어요. 얘네 진짜 설계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도 이렇게 까딱까딱, 그리고 안쪽 위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다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설계 잘해줬다. 사실 전지가동은 많이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전지가동을 좀 많이 넣어주는 또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팔 조심해주고 날개 펼쳐준 다음에 발은 앞쪽으로 이 정도, 그냥 합금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조금 낙지울 것 같은 그런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이 정도 해줄 수 있고요. 대신에 낙지가 오면은 여기 좀 나사로 조여주면은 또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쪽은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버크 모드 시에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로봇 모드 시에는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까딱까딱 조금씩 가능하고요. 뒤로 이 정도, 앞으로 이 정도,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엔진처럼.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옆구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 업 파츠가 따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이 변신 상태로는 허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또 조금 손을 대면은 허리가 가동하게끔 또 만들어준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이렇게 일단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먼저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동봉데이터 이 파츠가 드디어 필요한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부품, 합금이랑 연결된 이 플라스틱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합금 파츠랑 플라스틱 쪽이랑 분해를 시키면은 이렇게 다리가 그냥 따로 덜렁덜렁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이 이렇게 남아요. 일단은 여기 어깨 파츠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살짝 위로 빼주고 다시 이 기수 부분을 살짝 올려주다 보면 여기 목 뒤에 있던 부품까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로 여기 합금 부품, 허리에 있던 합금 부품은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동봉되어 있던 이 디테일업 파츠를 이런 식으로 방향에 맞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 다시 그대로 조립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주면서 걸리는 곳 없이 여기 뒤에 있는 목 뒤에 있는 부품도 목 뒤로 장착될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딸칵 하고 꾹꾹 눌러주면은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려지게끔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 내려주고요. 뒤에 부품 닫아주고 여기 앞에 내려주고요. 여기 뒤에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상태로 껴줄 건데 이렇게 껴주고 이 부품을 잘 껴주셔야 돼요. 이 허리 쪽에 이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 다시 딸칵 이렇게 다시 닫아주면 허리가 이렇게 좌우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설계 자체는 진짜 잘해줬는데 조금 한 번 더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그런 거고요.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부품이 조금 잘 빠지거든요. 이 부품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허리에서 그냥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 버리는 그런 고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꼭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허리 그 합금 부분은 잘 지탱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두지 않는 이상. 대신에 조금 액션 같은 거 취하시는 분들한테는 허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가동이 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모드 시의 베이스는 이렇게 조금 기다란 파츠를 껴준 다음에요. 이 안쪽에다가 저 동그란 부분, 그 다음에 기수 끝부분이 다치지 않게끔 살살 방향 맞춰서 이렇게 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크기도 크고 배틀로이드 모드를 띄워주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액션을 많이 취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번에는 VF1S 로이포커 스페셜, 이제 초시공 마크로스에서 나오는 로이포커기에 대한 리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매우 만족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마크로스들이랑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큰 크기랑, 일단 마크로스의 시작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잖아요.
거기서 거의 대장격으로 나온 제일 처음 이제 대장기는 멋있다라는 걸 가르쳐준 로이 퍼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캐릭터가 탄 그 대장기라는 것 자체에서 조금 더 많은 만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자, 마크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다 필구템으로 구매하셔야 될 정도로 관절도 너무 짱짱하게, 그리고 변신도 되게 찰지게 간단하게 잘 나왔고요. 일단 데칼이나 클리어 파츠들 배합이나 뭐 조금 귀찮긴 해도 뭐 이런 뭐 디테일 파츠 같은 거 넣어준 거, 그리고 일단 초회 한정 베이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VF1S 발키리 로이 포커 스페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